얘 잘 추네 진짜. 오! 아 저는 이분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? 아 일단 춤을 너무 잘 추네. 실력들이 다들 너무 좋네요. 네 안녕하세요 배우 양수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대학 다니고 있는 전지민입니다. 이번에 오실 거는 그 저번에 오셨던 789 서바이벌 거기서 조회수 높은 영상 중에 두 번째 볼 영상 NCT 드림의 비트박스 커버 무대입니다. 같이 보시죠. 네. 다른 팀이네. 그러니까 얘네는 좀 귀여운데요?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눈앞에나 되게 기막혔다. 어 이쪽은 다 좀 연하남 스틸. 아 근데 노래가 좀 느낌이 그랬어. 아까는 좀 빡센 느낌이었다면 이때는 좀 귀여운 컨셉. 다 인트로가 있네. 이게 인트로네. 아 잘 추네 진짜. 나 안경 쓰네 마음에 들어요. 어 진짜요? 네. 아, 어 이런 반응 안 돼서야? 너드남. 너드남. 근데 저도 안경 쓰는 남자 좋아하는 편이에요. 어 민크 달렸어. 아 근데 엄청 어려 보이는데? 완전 애기 같은데요? 아 얘 잘 추네 진짜. 어이 왜 축구복을 입고 네, NCT 노래가 약간 발음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NCT 노래는 그냥 다 특이해요. 조금 맞아요. 좀 그래서 입덕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. 아직 입덕 못했어요. 그런 사람 많아요. 어. 그냥 노래만 듣고 입덕 못하는. 노래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수가 너무 많아. 그쵸. 오! 아 저는 이분. 아 맞. 오 귀여워요. 역시 여자다. 아 귀여워.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? 아 일단 춤을 너무 잘 추네. 실력들이 다들 너무 좋네요. 그니까요. 노란색 옷 입은 애가 엄청 잘하네요. 실어 진짜 실력자인 것 같아. 붐 치키 붐 붐 치키 붐. 아이솔레이션이 진짜 잘 된다. 저 이렇게 다른 나라 아이돌 연습 수준이 높은지 몰랐어. 나 얼굴도 너무 잘생겼지. 덕질할 것 같은데요? 엔딩 요정, 엔딩 요정. 뭐야? 아 놀라는 느낌인가 봐. 귀여워. 컨셉이 컨셉이 진짜 딱 되게 정해져 있네. 윙크를 잘하는데요, 윙크를? 아이돌 하려면 윙크 장인이어야 돼요. 어? 여 이분들 윙크 굉장히 잘하네요. 저요? 네. 저 아이돌 할 거 아닌데 잘할 필요 없죠?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. 저 윙크 잘 못해요. 해봐요. 나 한 거예요? 네. 이게 왼쪽 아야 태주잖아요. 아 진짜요? 저 윙크 잘해요. 응? 오. 카메라에 보여주세요. 역시 배우. 오, 둘 다 하시죠? 네, 둘 다 하시죠. 저 이거밖에 못해요. 무슨? 아니 이게 사회생활 하니까 늘더라고요. 이쪽에 있는 분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쪽에 있는 분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.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할 일을 그냥 플러팅 아니에요? 아니, 어떤 사회생활을 아니, 했길래 저 약간 점장님이랑 매니저님 만약에 사이에 있어요. 제가 그러면 점장님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일하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쪽에서 아 저 점장님 싸가졌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. 오, 좋네요.
그쵸 그쵸. 하나 배워갑니다. 양쪽 제가 왼쪽 윙크 연습하겠어요. 양쪽 해야 돼요. 그러니까요. 제가 술 마신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경계 놓은 것 같아요. 이 비트박스 고름은 좀 귀여운 이제 누나들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안경 쓴 사람 너무 잘생겼어. 아니 잘생겨보면 제 스타일이에요. 제 안경 쓴 남자 좋아하거든. 빨리 픽해요. 투표할 수 있나요 혹시? 한국도? 모르겠는데요. 나의 최애에게? 안경남에게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. 안녕!